왜? 아무튼 이제 너희 집도 안 가고 가게도 안 갈 거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. 싫어! 싫다고! 아줌마, 어디 가요? 오빠, 우리 집에서 놀아도 되죠? 우리 가서 TV도 보고 밥도 먹어도 되죠? 하지 마. 사나가 네 오빠니? 네! 그래, 그럼. 너 가져. 그래, 그럼 되겠네. 가져요? 진짜로요? 그럼 우리 집에 계속 있어도 돼요? 그래. 네. 네. 아, 괜찮습니다. 아이고, 잘 지내죠? 예. 예. 외할머니. 내가 준 거 먹어. 내 거 먹어. 잘 먹었습니다. 왜 좀 더 먹지? 학교에서 빵 먹었어요. 좀 무주. 무주. 아, 뒀다가 먹을게. 지금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래. 뒀다가 언제? 12시 전에. 내일 아침에 접시 확인한다. 봐. 뭐야? 무슨 냄새야? 아. 아, 뭐 하는 거야? 혼자 비싼 거 쓴다. 이거네. 뭐야? 뭐야? 왜 오빠 혼자 커피향 써? 해명해. 해명해라.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봐라. 어? 말 돌리네? 말 돌리네. 코튼향이랑 레몬향이랑 원플론 해서 너네가 레몬향 상큼하다고 가져간 거 기억 안 나냐? 어? 아. 아. 나 수능 100일도 안 남은 거 좀 상기 좀 해주라. 너네 집 가서 놀아. 너네 집이라니. 말 되게 좀 없게 하네. 야, 내도 100일도 안 남았다. 가. 아, 가 좀! 아, 가! 가! 이제 기분 나아졌어. 문 닫고 가. 가!
가. 친구부터는 무슨... 쓸데없이 여지 주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차 타고 해. 알아서 할게. 신경 꺼. 아, 언젠 다 말하라며. 모두 다 말해야지. 다 말하고 살자 그랬지. 천명하자는 말은 아니었거든요? 어? 전화 안 받길래 먼저 가. 너무 그대로라 엄마가 바로 알아봤어.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? 놀라지 말라고 미리 전화했잖아요. 눈치 빠른 것도 여전하고. 안 받았으면 안 받고 싶은 거였다고 눈치채실만 한대요. 엄마가 그동안 좀 소원했지? 섭섭할 수 있어. 섭섭이요?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?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? 엄마 겨울까지 부산 있을 거야. 가까우니까 소희 데리고 놀러 올게. 아 참, 너 소희 얼굴 본 적 없지? 7살이야. 어떻게 남매 지간에 얼굴 한 번 본 적 없니? 말도 안 되게. 그치? 남타처럼 말하지 마세요. 한번 보여주려고 한 적도 없는 건 엄마잖아요. 야, 완전히 똑같이 생겼네. 어디가? 하나도 안 똑같은데. 야, 왜 연락 보내냐고 불렀는데. 여차하면 같이 구해내야지. 10년 만에 보는 엄마한테 너 꼭 그래야겠니? 그러니까요. 10년 만에 왜 갑자기 찾아오신 건데요? 너 용서하려고. 엄마도 너 용서해보려고. 무슨 용서요? 나중에 후회할 말 내뱉지 마. 부모한테 모질게 군 자식도 다 돌려받게 돼 있어. 누구한테? 뭘? 왜? 왜 돌려받아요? 자식 버리고 떠나 엄마를 반기지 않으면 벌받아요? 용서요? 엄마한테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? 너 계속 모른 척 할래? 너랑 소정이 둘 뿐이었잖아. 그때 산하도 같이 있었잖아. 소정이랑 단둘이 있었잖아. 걔 뭐 했대? 소정이 얘기를 하세요. 왜 그렇게 만드니? 할 말 다 하셨으면 제 욕은 말할게요. 할머니 너무 자주 전화하세요.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. 내 말이라고 들을 것 같니?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. 괜찮아? 괜찮아.
못 봤어. 못 봤으면 다야? 아, 죽을래? 방금 살려놓은 거 왜 또 죽여? 웃지 말라고. 아,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. 이거 봐. 너무 놀래가지고 눈물 보인 거 보라고. 몇 살인데 길에서 우냐? 누구 때문인데? 빨간불을 건너면 안 되는 거 유치원생도 다 알거든? 빨간불 구분도 못하고 함부로 막 건너려던 게 누군데? 아, 누구냐고! 옷 찢어지겠다. 아줌마가 뭘 했는데? 다 말하기로 했잖아. 비밀 없기로 했잖아. 아, 좋다. 그거 아저씨가 나만 먹으랬는데요? 진짜? 주원이네 집에 많이 있어요. 또 꺼내오면 돼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저... 그 뭐... 힘든 건 없고. 엄마 만나셨다면서요. 엄마한테 찾아오지 마시라고 했어요. 그러겠대? 엄마한테 아빠가 알아듣게 다시 잘 얘기할게. 걱정하지 말고 가자. 주무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아, 예. 오랜만입니다. 사난 전화 안 받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긴 좀 그래서요. 여기서 기다려도 괜찮죠? 예, 예, 그럼요. 안 오지? 아, 풀렸지? 엄마, 엄마, 산호 오빠 아니야? 금방 내려올게. 응. 오빠 불러봐. 오빠. 크게 불러야지. 그럼 집에 가 있던가. 바로 가면 피하는 것 같잖아. 설거지나 좀 하다 갈게. 아빠가 전화 안 했어요? 오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셨을 건데. 했어. 엄마. 괜찮아. 오빠가 너 처음 봐서 그래. 닮았지?
닮았으면요. 누구랑? 윤주원. 어? 애 좀 데리고 나가 있어. 어. 오빠꽃도 사주세요. 오빠꽃 집에 많이 있어. 넌 김사나가 그렇게 좋아? 엄마가 그러는데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하늘 날아가면 나랑 오빠랑 둘뿐이래요. 뭘 둘밖에 없어. 뭐 셋이고 넷이고 다 같이 사면 되는 거지. 그래도 돼요? 그럼. 그럼 언니도 같이 갈래요? 어딜?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. 뭔데?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. 엄마가요 겨울방학 되면 오빠랑 같이 서울 갈 거래요. 서울? 응. 그래서 소희랑 같이 밥도 먹고 맨날 놀고. 그래? 안 가요. 다시 생각해봐.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행복하게 잘 사시면 좋겠다고요. 그거 각자 행복하자는 얘기였는데요. 대학은? 여기서 다녀요. 그것도 다시 생각해봐. 엄마랑 너랑 소희랑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맞는 거잖아. 전 그러고 있어요. 엄마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. 잠깐만 좀 맡아둬. 햄버거 사올게. 필요 없다. 사오지 말고 그냥 빨리 오나. 왜 내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봐요? 내 의견은 안 중요해요? 가게 저녁 장사해야 돼요. 가능하면 다시 넣어줘 하시고. 소희, 오빠 보러 가고 싶어요. 오늘은 안 돼. 왜? 소희 오빠 보고 싶어. 지금 가도 되잖아. 밥 먹고 가도 되잖아. 엄마가 오빠 보고 싫어. 소희는 보고 싶어. 화장실은?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얌전히 먹고 있어야 돼? 응? 못 먹겠다. 빨리 먹으면 돼. 햄버거? 라지 세트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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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희야, 괜찮아?
일어나 봐. 어디가 아파? 여기? 여기가 아파? 여기만 아파? 여기만 아픈 거는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져. 진짜? 정소희! 소희야, 너 엄마가 얌전히 밥 먹고 있으라고 했지? 바보여서. 엄마는 오빠 안 보고 싶다고 했어. 오빠. 아, 오빠 다쳤잖아. 너랑만 엮이면 이래. 조이 엄마 말 잘 듣는 애 아니었어? 왜 네 오빠만 엮이면 꼭 이렇게 사고가 나니? 아닌데요? 김선아랑 엮이면 좋은 일만 가득한데요? 우리 아빠 5등도 안 되던 로또 얼마 전에 4등 당첨됐고요. 전교 1등 집이라고 아빠 가게에 손님도 늘었어요. 모르셨죠? 우리 맨션에 교통사고 한 번 당한 사람 없고요. 맨션 마당에 있는 조팝나무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완전 바로 꽃이 펴가지고 다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랬거든요. 가자. 저거 듣고 가자. 아닌데요? 김선아랑 엮이면 좋은 일만 가득한데요? 야! 우리 오빠 안 보잖아! 너가 보잖아! 아무 집 배고프면 문 닫으랴? 어린이는 배고프면 안 돼. 알았지? 괜찮아? 밥 너무 했나? 어?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조팝은 너무 한 거겠지? 왜? 아직 열 있나 해서. 열? 나은 지가 언젠데. 괜찮네.